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 섹터에 걸쳐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니오입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니오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0.92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손실은 0.79달러로 나타나면서 손실폭을 좀 좁힌 모습이었고요. 99억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99억 1천만 달러로 역시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이윤폭은 14.6%로 19.5%였던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크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COVID shutdowns in China hampered deliveries, 즉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 조치로 공급망에 타격을 입었다라고 전했는데요. 회사의 CEO인 윌리엄 빈리는 다음 분기에도 이를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8.24%, 장중에는 1.18% 내렸고요. 시간을 거래해서도 0.5%가량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시그넷 주얼러스인데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보석 소매업체인 시그넷 주얼러스 역시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36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86달러로 18억 1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18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시그넷 주얼러스는 이 재정과 재고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제품 다양화를 통해서 어려웠던 글로벌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서비스 강화로 매매량은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자사주 매입량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5.31% 올랐고요. 장중에는 9%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뉴트럴, 중립에서 바이, 매수로 조정을 한 건데요. 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내리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대비 회사의 가치가 다소 저평가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 시장에서 테슬라는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30% 이상 하락한 가격에 마감을 했는데요. UBS와 더불어서 여러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지금이 바로 공격적으로 나설 때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stock can jump another 50%. 즉 테슬라의 주식은 50%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3% 이상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도 한때 2.2%까지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0.8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